도윤 씨, 우리 이제 아이 가질까? 아이 생기면 마당 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. 내가 뭘 잘못했다고? 나한테 왜 이러는데? 어? 왜? 도대체 왜? 아, 여기 분위기 죽이지. 오늘 우리끼리 쭉 한번 달려볼까? 응? 돌싱이라 좋겠다. 집에 안 들어가도 되고. 그냥 하루 훅 제껴. 그래야 도훈 씨도 정신 차리지. 정신 차리기는커녕 정신이 완전 돌아버릴걸? 결혼은 도박이야. 저렇게 위험한 거라고. 혼자 살아. 그게 최고야. 말을 꼭 그렇게 해야 돼?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, 그럼? 내가 이딴 것까지 일일이 다 신경 쓰면서 살아야 돼? 왜 짜증인데? 짜증이 나니까 짜증을 내지. 나 배 너무 아파. 빨리 좀 와. 아, 급하면 건물 화장실 들어가. 많이 아프겠다. 빨리 나아라. 배가 너무 아파. 아, 그게 남편이니 완전 남의 편이지. 우리 아이 갖자. 그동안 생각해 봤는데 우리 이렇게 사는 거 아닌 것 같아. 당신은 왜 밖으로만 나돌고, 나는 왜 일에만 매달리고, 우린 왜 애정도 없이 맨날 이렇게 싸우고 사는지. 나 마지막이고 진심으로 힘든 결정한 거야. 아들이었으면 좋겠지. 아니, 나는 너 닮은 예쁜 딸이었으면 더 좋겠는데. 우리 아이는 조금만 더 있다가 만나자. 아빠 되는 게 소원이잖아. 그래도 나는 너가 더 소중해. 생각해봤어. 그래서? 우리 사이에 애 낳을 일은 절대 없을 거야. 나쁜 새끼. 이기적이고 양아치 같은 새끼. 너랑은 이제 진짜 끝이야. 우리 이혼하자. 이혼할 거면 뭐하러 결혼해? 이런 남자는 절대 이혼 안 해준다. 그냥 돈 안 드는 여자. 마누라, 바로 네가 필요한 거야. 잔소리만 좀 참으면 되니까. 누구 마음대로 이혼을 해? 나 오늘부터 바람 필 거야.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내 꼴 봐주기 진짜 힘들 거야. 힘들어서 당신이 이혼하자고 할지도 몰라.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? 누군 뭐 이렇게 살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? 뭐 가끔 깜빡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아무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왜 제가 알츠하이머죠?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진짜. 당신 치매야? 권도훈, 그 인간도 사람이고 사람은 누구나 빈틈이 있는 법이야. 남편의 귀책사유 만들면 돼. 아, 그럼 네가 직접 꼬시든가. 변장이라도 해서 외도의 증거를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. 내가 꼭 이렇게 치사하고 치졸한 방법을 써야겠어. 조금만 더 진정 써 있겠네. 진짜. 아! 아, 이런 게 진짜 못하네. 오늘 지금 출발했습니다. Are you ready? 언니, let's go. 화이팅. 안 걸리고 속이면 진짜 내 남편 내가 한번 꼬셔보는 거지. 왜 이러고 사냐? 왜 이러고 사냐고, 이 멍청한 자식아. 죽고 싶냐? 죽긴 왜 죽어, 이 새끼야! 나 수진이 진짜 사랑하는 거 알잖아. 그 사람 진짜 마음이 뭔지 알고 싶어.
사랑합니다.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. 정말 아주 많이. 근데 나는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.